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밖에 가서 한번 야외 스케치를 이 조그만한 종이를 하나 들고 물감 들고 야외에 가서 아마 풍경을 하나 그려볼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야외 스케치? 네, 야외 스케치. 오늘 미세먼지도 많다. 저 구독자들을 위해서 몸까지 살이 가면서 그 정도쯤이야. 예. 그 미세먼지 뭐 맡아가 죽겠나 설마. 뭐 챙겨가야 한번 보이시다. 일단 물감. 물감 좀 신기하게 생겼다. 아 이거는 저기 그 국산 물감인데 미젤로에서 생산하는 자 야외 파레트 겸 이렇게 야외 고체 케이크 물감. 잠깐만. 네. 국산 물감이라면서요? 응. 우리나라 미젤로가 국산입니까? 미젤로라는 주식회사 미젤로 미션 골드라는 물감. 그리고 이 제품명은 고체 케이크 야외. 왠지 미젤로라 하면 미젤로. 프랑스 회사 같고. 미젤로. 아, 미자가 들었다. 프랑스 회사 아닙니까? 코젤로 해야 되는데. 국산 회사구나. 그리고 이거는 자 RC 종이. 이거 패드인데 이거는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액체 탭핑이 돼 있는데 이걸 하나 그리고 나면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쓰는 거. 그런 종이 이거는. 근데 쌤 저 뒤에 탄력이 좋은데인데. 아 이거 그림이 또 있네. 아 이거 저기 올해 2019년도에서 그 무학 좋은데이 회사에서 달력을 선정해가지고.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너무 많이 줘야 되는 거 아이가? 무학에서? 소주를 좀 받기로 했어. 농담이고. 자 이제 해갖고 이제 출발하면 되겠네 이제. 네 이제 가면 됩니다. 자 야외 스케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가방만 메고 자 갑시다. 출동. 네. 쌤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데 지금. 좀 이따 가다 보면은 저 위에 이렇게 미세먼지 많을 때 먼 원근을 쳐다보면 거리감이 아주 잘 나요. 표현이 우리가 그림에서 표현하는 원근법이 아주 잘 나타나지. 아 뒤에가 완전히 흐려지 멀리. 예. 산과 산 또 산 또 산 그런 거리감이 아주 잘 나타나지. 우리 선생님은 운전을 하면서까지도 수업을 하신다 그지? 솔라타워. 자 솔라타워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해 좋네. 오해 좋아. 쌤 어디 갑니까? 아 여기. 쌤 그 뭐 들고 옵니까? 아 오늘 이제를 안 가져와갖고. 아 오늘 이제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와서 이제를 하나 만들어갖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아이고. 아니면 그림 잘 안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대충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비싼 거는 많이 비싸지. 저기 수입 이젤 같은 경우는 비싸고. 싼 거는 얼마 정도 합니까? 몇만 원? 비싼 거는? 비싼 거는 뭐 몇십만 원씩. 이제 또 참 다양하네. 아 이거 너무 매 쪼였다 이거. 이 나중에 그림 안 그리지 뭐 이젤 이게 내 게 아니라서 또 그림 안 그린다 이러는 거 알겠지? 그래 해야지. 너무 매 묶였다 이거. 일단 한번 묶어 보고. 여기 해양공원 여기. 공원? 네. 해양공원하고 여기 호구. 호구하고. 네.
뭐가 많은데 비사체들이 많네. 근데 요, 여기 배를 앞에 근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다리,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있는 해양공원 섬, 그리고 솔라타워 이렇게. 이게 왜 이게 안 되노 이거.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이걸 당겨야 되겠어. 아 이래갖고 그냥 절단인데 이래. 자 이제 조금 뭔가 그림이 나옵니까? 자 지금 자세가 이제 조금씩 나오려 합니다. 지금 우리 앞전 수업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요 판넬에다가 요거 준비를 해가지고 종이 테이프 붙이고 요거 소재 찾고 이래갖고 준비하는 게 그림이 50%. 응, 50%. 아. 근데 지금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이게 허리가 불라지겠습니다. 우리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지션? 그림 그리는 포지션을. 선생님의 소중한 허리를 위해서. 아, 그래도 이건 이젤이 없다 보니까 조절이 지금 안 되니까 한계가 있어 지금. 한계가 있어. 응, 한계가. 근데 쌤. 응. 카메라를 고정을 하려니까. 응. 그림을 못 찍겠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차들이 다니사니까. 응, 여기. 요서 그렇게 쌤 말씀대로 요서 요 차길 이 이쁜데. 응. 요서 이렇게 찍으라 하면 응. 나는 차에 깔려서 죽을 것 같은데. 요서 이렇게 찍어보면 차가 이렇게 깔리갖고. 아이고야. 그러면 좀 내려갈까? 내려가요. 밑으로 좀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면 더 앉을 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앉을 때 여기 바닥에 뭐 쪼글트리 앉지. 자, 이동. 이동. 이젤이 부실해 지금. 이젤이 부실하다고 연장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예? 그림이 될까요 오늘? 아 오늘 2019년도 첫 야외 스케치 연장 탓. 옆에 막 조개도 있고 뭐 많다.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 촬영 잘하네. 그렇지.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최첨단은 아닌데. 선생님 여기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오늘요. 오늘은 해양공원 야외 스케치. 아직 겨울인데 오늘 완전 봄날이네. 봄날. 봄날은 온다. 봄날은 가는 게 아니고 온다. 네. 봄날은 온다.